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번째 팟캐스트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사실 오늘을 제가 ASMR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혜인이 팟캐스트인데 왜 갑자기 ASMR을 하지? 친해지고 힐링되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ASMR 버전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저도 한동안 ASMR 영상에 빠져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ASMR 영상? 컨텐츠를 되게 다양한 주제로 많이들 찍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바로 오늘 해보려고요. 뭐냐면 저의 핸드폰 갤러리를 구경하면서 버니즈가 같이 구경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 이 사진을 뭔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건 어떤 상황이었고 뭔가 사진이 저희가 평소에 업로드를 자주 하긴 하지만 버니즈 분들이 아직 보시지 못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사진에 대한 비하인드 토크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오늘이 뭔가 전체적인 틀은 ASMR인데 다양한 것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하시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템, 핸드폰. 버니즈가 선물해 준 건데 롱다리 키티라고 비즈 팔찌를 비즈 키링을 만들러 갔다가 만들려고 동대문에 갔다가 발견한 친구래요. 근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편지랑 같이 이거를 줬어요. 너무 귀여워서 핸드폰에 바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폰 케이스 뒷면에는 버니즈 분들이 주신 사진이 있어요. 스티커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스티커는 어떤 버니즈 분이 편지에 같이 넣어주신 건데 근데 이게 제가 하이보이 아니다 어텐션 착이거든요. 어텐션 헤매거든요. 스타일링이라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핸드폰 뒷면에 넣어놓았습니다. 이 스티커는 아마 평생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해 두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버니즈가 만들어준 건데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팬분께서 주신 건데요. 우리 멤버들 ETA 음방 돌았을 때 그 뮤직뱅크 ETA 음방 착을 이렇게 저희 단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깜찍한 것 같아요. 약간 프리쿠라, 일본의 프리쿠라라고 그 한국에선 인생 내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에는 인생 내 것이 있다면 일본엔 프리쿠라가 있습니다. 약간 그것처럼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커들도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햄스터예요. 햄스터를 약간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꾸민 것처럼 해주신 거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붙였습니다. 이것도 팬분께서 공항에서 주신 거고요. 이렇게 햄스터 하나 더 있고 여기 또 햄스터 있어요. 이렇게 볼 빵빵하게 입안에 음식을 가득 머금고 있는 햄스터 스티커입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 소개는 다 끝났고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재밌다. 사실 이거 번지가 재밌게 볼지 모르겠어. 그치만 난 재밌어. 일단 제 배경화면은 파마니 언니입니다. 하니 언니가 너무 귀여워서 바로 사진을 저장하고 언니 배경화면 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놨어요. 언니가 보고 엄청 웃었더라고요. 엄청 재밌었어요 언니가.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일본에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좀 잘 찍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혼자 산책을 하다가 산책길에서 다니 언니를 마주쳐서 둘이 같이 산책을 했어요. 이날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타기 전에 일본에서 아침 산책을 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뭔가 그냥 사진을 보면 힐링이 돼서 오늘 ASMR 컨텐츠에 잘 어울리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그 특방, 일본 특방 그 가요제라는 곳에서 플라스틱 러브를 커버했는데요. 타케우치 마리아님의. 근데 그 개인 무대 할 때 셀카를 좀 특이한 엄청 너무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그런 엄청 복고 스타일링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뭐 그냥 이건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이라서 셀카를 찍었는데 버니즈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을 보여드려야 돼? 이 사진. 지금이랑 너무 다른 사람 같죠? 그 한동안 엄청 옛날 시대 때 유명했던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앞머리 뽕을 엄청 많이 넣어서 하는 스타일링인데 이 머리를 옛날 저희 엄마 시대 때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를 뭔가 이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했는데요. 정작 그 무대에서는 앞머리 가발을 떼긴 했어요. 근데 그 무대 전에 인터뷰하거나 그런 영상들에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버니즈 분들 한번 깨알같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사진,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사진을 참고 화면으로 안 올릴 것 같아요, 여기 영상이. 왜냐면 나중에 제가 따로 포닝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베이프라는 브랜드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회사 같은 곳인데 베이프 매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근데 거기 정말 귀여운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단체 사진. 거기 있는 귀여운 베이비 마일로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베이비 마일로가 어떠냐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거기서 저희 노래도 틀어주셨어요. 진짜 찍었어 찍었어. 영상임. 영상임. 현실 말투. 근데 이 베이비 마일로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인형탈을 쓴 사람일지 아니면 약간 로봇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왠지 사람인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머리 베이비 마일로 또 사진 찍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 너무 귀여워서 보자마자 바로 사진 찍었습니다. 저도 오늘 흰머리 아닌가요? 아니구나, 검은 머리구나. 흰색 핀인 줄. 그리고 거기 이렇게 밴드처럼 밴드 셋이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찍었죠.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 타서 찍은 구름 사진인데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갑자기 구름이 비행기에서 자다가 깼는데 문득 밖을 봤더니 이런 귀여운 구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바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슈퍼내추럴을 제가 언니들이랑 발을 제가 발등이 미세골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슈퍼내추럴을 맞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스케줄 언니들 음방 도는 동안 도쿄돔 끝나고 잠깐 제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게 왜 왔던 거냐면 그 안무 연습 못했던 거 연습해야 돼서 혼자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퍼디님이랑 같이 한국 들어와서 쉬지 않고 한국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아직 언니들이랑 같이 단체로 동선을 맞춰보지 못해서 살짝 불안해요. 이번 주에 저희가 한국 음방이 있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을지 과연. 이 영상이 올라간 후에는 이미 한 후겠죠? 헤이나 음방 잘해 알았지? 이거 연습 영상이에요. 제 갤러리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퍼디님이 혼자 추면 어색할까봐 같이 쳐주셨어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로키티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산리오월드라는 곳에 혼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귀여운 특이한 헬로키티를 발견했지 뭐예요? 뭔가 보통 저희가 헬로키티 생각하면 되게 핑크핑크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건 약간 데님 느낌의 헬로키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었고 사고 싶었지만 사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라서 막 장바구니에 카드 담아놓고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 오늘 돈을 너무 많이 쓰겠는데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다 내려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직 뭔가 너무 귀여운 걸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다 담아버리는 그런 집정이 있어요. 이걸 빨리 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사지 않고 다 나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절제가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대표님이랑 도쿄돔 끝나고 멤버들이랑 이렇게 저희끼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녁 식사였고요. 도쿄돔 당일은 아니었고 도쿄
그돈 끝나고 다다음 날이었나? 다음 날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원래 회를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정말 먹을 때마다 아, 내가 아는 회랑 맛이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후토마키라는 친구예요. 후토마키를 사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어볼 일이 없어서 되게 맛있었습니다. 이날 먹었던 게. 그리고 이 새우가 진짜 쫄깃쫄깃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계란찜 같은 요리였던 것 같은데 이 옥수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완전 꿀맛탱. 완전 JMT였고요. 이거는 스키야키였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이것도. 그 다음은 과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 식사하면서 같이 대표님이 저희한테 막 수고했다고, 도쿄 좀 잘했다고 말해주셔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엄청 뿌듯했어요. 엄청. 사실 도쿄돔이 이번에 저희가 진짜 단체로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팬미팅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엄청 큰 거를 마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뭔가 하나가 없어진 느낌? 그런 느낌 정도,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나 봐요. 뭔가 저도 모르게 되게 뭔가 기대도 됐지만 긴장감도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그치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 손톱 사진인데요. 제가 이번에 도쿄돔 한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톱 연장을 해봤어요. 근데 디자인을 제가 직접 골랐거든요. 이거는 제가 포닝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는데 포닝 고를 때 근데 이 사진은 너무 보다가 사진을 찍다가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러고 다시 한번 찍은 그 사진입니다. 내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찍었는데 사실 지금 한국 돌아오자마자 제거를 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싹 없어지니까 원래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힘들 때 우연히 손톱 보고 다시 힘을 받고 에너지가 생겨서 뭔가 힘을 받았었는데 얘가 갑자기 밍 그냥 내 손톱 갑자기 사라져서 지금 조금 슬픕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장을 하거나 젤네일을 하면 손이 엄청 상한다고, 손톱이 엄청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손톱을 뜯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연장 처음 해보고 나서 그 습관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연장은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자주 하면 손톱이 많이 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만약에 한 번 했으면 한 번은 그냥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연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게 손톱에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게 뭐야? 지금 이 사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안경 케이스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약간 빈티지 샵? 그런 곳에서 산 건데 이 안경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포닝에 꼭 올릴 거예요. 너무 귀여운 나머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약간 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본 가서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그 좀 짧긴 했지만 도쿄에서 오사카에 갔어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 팬사인회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짧았지만 저는 너무 좋게 기억이 남아있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저희가 팬사인의 전날 밤에 오사카에 도착을 하고 다음날 팬사를 한 다음에 바로 도쿄로 또 다시 갔거든요. 그 시간이 사실은 얼마 없잖아요. 오사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산책로 같은 게 있어서 혼자 아침에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아침에 헤매받기 전에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무라카미 타카시님께서 도쿄도 오셔서 저희한테 선물해 주신 가방인데 이 가방 메고 이렇게 산책하는 걸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고 아침에 조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산책하니까 뭔가 느낌이 색달랐던 것 같아요. 아, 공기도 너무 좋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쿠키예요. 너무 귀엽죠? 이거 무라카미 타카시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이거는 혜린이 언니, 아 빈지 언니, 그리고 이거는 뽀글머리 다니 언니, 그리고 이거는 혜린이 언니, 이거 나, 그리고 이건 한이 언니, 이건 대표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이거를 무라카미 타카시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도쿄돔에 저희가 이렇게 미덴그릿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와, 이거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진으로 남겼죠. 그리고 이 친구 들고 사진도 남겼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도쿄돔이를 저희가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이틀 했거든요. 이걸 데이 1 때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 2 이제 공연하러 리허설하러 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쿄돔 리허설 하는 날이었는데요. 미리 이제 리허설 하기 전에 언니들은 다 대기실에 있었고 저는 뭔가 도쿄돔을 미리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막 돌아다녔거든요. 거기 공연장을. 근데 그러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뒤에서 슈퍼샤이 댄서분들이 맞춰보고 있어요. 혼자 앞에 와서 사진 찍었고 여기 너무 귀여운 파워퍼프걸 풍선들이 있길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 하다가 신난 제 모습이 오프닝 DJ가 너무 좋아서 신났습니다. 옆에 민지 언니도 있어요. 이거를 매니저님께서 영상을 찍어주셨네요. 아, 그리고 요거는 도쿄돔에 있는 대기실에서 이제 공연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길래 근데 거기에 이렇게 CCTV가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하러 가기 전에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귀한 사진이죠? 이렇게 갤러리를 구경해보았는데요. 정말 갤러리에 다양한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은 이번에 일본 가서 있었던 추억들이 담긴 사진을 보고 많이 주로 얘기를 했는데 막 연습생 때 찍은 사진이라던가 데뷔 전에 앨범 준비하면서 멤버들끼리 같이 연습하는 영상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가끔 우연히 사진 정리하다가 보면 기분이 되게 묘해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뭔가 그리고 그 사진들 보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추억 회상도 하고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었구나 하면서 다시 으쌰으쌰 연습 뭔가 으쌰으쌰 힘내서 연습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진들 구경하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직업 특성상 사진이나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진은 사실 그 한순간이잖아요. 뭐 영상은 좀 덜 그렇다 쳐도 그 한순간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진들 하나하나에 비하인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 보면 다 그 비하인드들이 떠오르잖아요. 막. 근데 그게 되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 이 사진으로 예를 들면 뉴진스가 뮤직뱅크 ETA 무대하기 전에 단자 찍었다. 뭔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 찍을 때 있었던 일들이나 뭔가 이거 찍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사진들 보면서 되게 속닥거리면서 말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재밌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ASMR이라서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바로 비즈키링 만들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아무거나 하죠, 버니즈? 그래도 재밌게 봐주길 바래요. 잠깐만요. 또 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짠!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떤 이 선글라스 귀엽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도 사실 잘 못해서 이거 실을 좀 넉넉하게 잘라야 되거든요. 오, 너무 넉넉하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가위지. 이거를 고정을 해야 돼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마스킹 테이프. 한번 꼭 비즈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촬영 덕분에 만들 기회가 와서 굉장히 행복하네요.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이제 비즈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소리가 또 좋잖아요. 한번 소리를 내어볼게요. 귀여워. 숟가락으로 한번 소리를 내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하트. 이건 뭐지?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에이클로버도 있다.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가 담으면 되거든요. 쓰고 싶은 거를. 자, 그냥 손으로 찍겠습니다. 와, 이거 구름인가 봐요. 구름. 구름. 너무 귀여운 게 많다. 저는 일단 이 버섯 친구는 꼭 넣어야겠어요. 너무 귀엽기 때문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별을 넣어보겠습니다. 별. 피지크림 진짜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들어보네요. 귀여운 게 많다. 이렇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약간 핑크빛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 나비. 너무 크다. 핑크. 핑크색 별. 별을 넣어볼게요. 제가 키링을 저희 그 저희가 유키즈에 처음 나갔을 때 키링을 9만원어치 샀다고 말했던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가 키링으로 유명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키링을 제가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뭔가 키링이 비싸잖아요. 뭔가 되게 조그만 거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조그만데 작고 소중하고 귀여워서 비싼 것 같아요. 약간 비싼 이유를 대충 알 것 같긴 하지만 비싸서 제가 뭔가 맘대로 사고 싶은 만큼 다 못 샀었는데 약간 한 번에 왕창 사는 거는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특별하다고 그 당시에 혜인이가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9만원어치 플렉스를 했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다시 얘기하니까 되게 별거가 아닌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사실 제가 키링을 많이 안 써요. 사실 왜냐면 이번에 저희가 컴백할 때 굿즈에 라인 프렌즈에서 팝업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파는 굿즈 중에 키링이 너무 귀여운 게 많은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라인 프렌즈 매장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선물을 주셨거든요. 잠깐만 이거는 별로다. 이거는 여기 안 어울린다. 그 최애 키링 같은 게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전 요즘에는 그 저희 굿즈 중에 있는 키링인데 이거요. 이거가 제 최애 키링입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서 쓰지도 못하고 지금 제 방에 완전 전시 거의 전시해 두듯이 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챙겨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 중입니다. 버니즈 분들의 최애 키링도 궁금해요. 저희 굿즈 중에서 키링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키링이 뭔지 궁금합니다. 대학 안 들어가 어렵네요. 그치만 포기하지 않아. 아니야, 포기. 다른 거. 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넣어볼까냐. 귀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하트 하트 별 내 입 글로벌 했으니까 이제 버섯을 넣어보겠습니다. 버섯, 귀여운 버섯.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아, 귀여워. 약간 하늘색 뜨면 딱 예쁠 것 같아, 여기. 이거 조그만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진짜 힐링되네요. 뭔가 제가 처음 만들어보는데 되게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귀여워. 다음은 조개. 아, 보라색 쿨타임 끝났다. 이제 보라색 넣어야 된다. 조개 말고 보라색. 됐습니다. 보라색 넣었고, 그리고 이거 조그만 친구 하나 더 넣고.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늘 조금 정신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완전 완전 파워 2인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웬일로 좀 차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시는 버니즈 분들 중에 어색하다고 느끼는 버니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이런 뭔가 손재주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해보고는 싶은데 할 수 있을까가 더 커서. 아, 근데 뜨개질 같은 것도 제가 사실 뜨개질 한동안 해보고 싶어서 또 막 왕창 사서 한 적 있었거든요. 와, 근데 그것이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하, 진짜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에는 그냥 아직도 그냥 집에 그대로 그 뜨개질 실이랑 제가 막 되게 다양하게 사놨었는데 아직 그대로 있고요, 제 방에. 막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할머니 댁 가서 할머니한테 도움을 좀 받으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자, 이거 테이프를 뜯고요, 여러분. 무서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든 건 아니긴 한데 완전 약간 저희 곡 중에 ASAP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런 감성인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 듭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큰 거를 약간 포인트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구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낼 수 있겠지. 들어갔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귀여워. 됐습니다. 이제 도움을 좀 받아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니즈. 이렇게 키링을 다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이것만 끼우면 끝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얍. 오, 됐다. 짜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되게 몽환적이고 뭔가 알록달록하지만 되게 귀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 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버니즈가 선물해준 키링이 있는데 같이, 잘 어울린다. 같이 다니까. 같이 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달아보겠습니다. 들어가겠지, 이거? 들어간다. 너무 세게 넣으면 안 돼. 조심해서. 됐다. 됐다. 오!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짜잔, 완성! 이걸 이렇게 헬로키티랑 같이 귀엽게 완성해보았는데요. 네, 오늘 또 마무리는 ASMR로 해야 돼. 중간에 살짝 주제가 흐려졌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ASMR 주제로 다양한 것들 해보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키링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사진 갤러리, 제 핸드폰 갤러리를 보면서 추억 회상하는 시간도 갖고 버니즈랑 이렇게 다양한 걸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여운 키링도 만들어보고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 오늘 해봤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팟캐스트, 오늘 팟캐스트도 되게 보면서 힐링 되시고 뭔가 재밌으셨길 바래요. 그러면 안녕.